홀기란 예감에 1층으로 급히 내려가기 시작한 스팀. 하지만 스티브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땐 이미 트리에서 시작된 불이 거실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깨우기 위해 다시 2층으로 올라간 스티브. 로라! 로라, get up! Laura, get up! There's a fire. Listen, you grab Brady. I'm going to grab the girls, okay? Hurry up!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던 스티브와 로라는 급히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라가 막내 브레디를 안고 스티브는 둘째 딸 제니를 인솔해 아이들 방을 빠져나왔는데. Okay, 잠시 후 스티브가 첫째 딸 린지 방으로 향할 그 무렵 로라와 브레디가 먼저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고 다행이에요. 빨리 세 사람 나와야 되는데. 곧이어 린지 방에 도착한 스티브. 무섭죠. 린지, listen to me. It's all right, okay? You come with daddy. Listen, hurry up. Come on. Come on, take my hand. Let's go, girls. Get out. 이제 다섯 가족이 모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설마 저 이런 가지라고 그러나요? 하지만 잠시 후. Come on, girls, let's go. Daddy, my dog. Lindsay. 안돼. Lindsay. 린지. 어려서부터 애지중지해왔던 인형을 가지러 되돌아간 린지. 그 순간 스티브는 잠시 갈등 끝에 더 어린 제니를 데리고 먼저 탈출에 나서는데 안 되는데. 이윽고 제니와 함께 탈출에 성공한 스티브. 스티브, where's Lindsay? I'll go get her. I'll get her. In the blanket. 곧이어 스티브는 첫째 딸 린지를 구출하기 위해 화마에 휩싸인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소원들이 안 들어갈까요? Lindsay! Lindsay! 그런데 Answer me! 없어? Lindsay! Lindsay! 린지의 방에도 부부의 침실에도 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었고 이윽고 2층을 헤매던 스티브가 화장실에 다다르던 그때 Lindsay! 그렇게 해서 결국 스티브와 린지도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We're okay, Laura. We're all safe, okay? 첫반당이 됐죠. Lindsay, Jenny, Brady, Laura, we're good. 다행히도 모두가 안전하게 화마로부터 벗어난 스티브의 일가족. 불길을 헤쳐나오느라 혹시 아이들에게 이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병원을 찾았는데 Actually, they're both fine. They're both doing well. 이렇듯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무사히 구해낸 스티브.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I'm terribly sorry. It's too late. 뭐야? 왜? 스티브가. 뭐? 멀쩡하던 스티브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우와. 스티브가 생명을 잃고 암흑으로 빠진 것은 바로 불길 속을 뚫고 빠져나오던 그 순간 스티브가 했던 어떤 결정적 실수 때문. 그렇다면 스티브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현장에서 한 결정적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가 아주 반전입니다. 다들 행복하게 산 줄 알았는데 스티브의 목숨이 빼앗겼어요. 결정적 실수는 무엇일까요? 그 린지 이렇게 덮어주느라고 본인은 그냥 유독가스를 다 마시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유독가스였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치요. 병원까지 못 갔을 거예요. 누적이 됐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 화재 현장에서 유독가스만큼이나 무서운 곳이 바로 열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미 집안은 뭐 불덩이였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요, 기온이. 근데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딸을 찾으러 다니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린지 어딨니 하다 보면 그 더운 공기를 계속 마시는 거죠. 더운 공기를 마시면 이 더운 공기가 그냥 더운 공기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공기지 않습니까? 이 들어갈 때 막 코 안에 점막도 막 태웠을 것이고 안에 기도도 태우고 뭐 폐도 이미 다 불덩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한 방에 확 보내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손상만 입혀놓은 상태라 그럭저럭 병원까지 갔으나 이제 거기서 모든 기능이 이제 정지란 거죠. 갑자기 정답은 너무 뜨거운 공기를 막 들이마셨기 때문에 딸 찾아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걸 다 마셔서 막 힌트 드릴까요, 힌트? 예. 스파이더맨 생각하세요. 엉거주죠. 정답은 뜨거운 공기. 가면을 썼어야 돼. 뜨거운 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 오, 진짜? 나도 정답 좀. 오! 천재, 천재. 오, 친구. 이야. 뜨거운 공기를 생각했을까? 제가 한 달 만에 맞힌 것 같죠? 네, 가스가 아니고 가네. 공기인 거네요? 야, 뜨거운 공기. 이거 봐야지 알겠는데, 그러면. 아. 야, 이거 어떻게 그런 걸. 아나운서 혼자. 위기의 순간. 제가 말하고 싶게요. 네. 그리고 찬 가족들을 보다. 늘 행복했던 스티븐의 다섯 가족. 크리스마스 트리가 원인이 된 화재가 발생. 모두 무사히 탈출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스티브가 그날 밤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그렇다면 스티브가 암흑으로 빠진 결정적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에서 탈출하다가 어려서부터 늘 애지중지하던 인형을 떠올리고는 제리! 마이 독! 다시 방으로 돌아간 린지. 그로 인해 아빠 스티브와 떨어지게 되고 말았는데 하지만 린지가 인형을 갖고 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2층까지 가득 퍼진 연기로 인해 한치 앞도 볼 수 없었고 아, 화장실로 들어가. 공포에 사로잡힌 린지는 일단 화장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물 뿌리 오래된 거 아닌가? 그리고 잠시 후 린지를 구하러 화장실로 온 아빠 스티브. 이렇게 해서 결국 다섯 사람은 모두 무사히 현장을 탈출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은 스티븐의 일가족을 지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스티븐의 가족은 임시로 호텔에서 잠을 청했는데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Thank you God for saving my family. Making sure we're all safe. 하지만 스티븐은 이제 죽음의 잠으로 빠져들 찰나에 있었습니다. 어? 뭐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윽고 스티브의 기침 소리에 아내 로라가 잠에서 깨어났지만 정신을 잃은 스티브는 깨어나지 않아 그의 입에서는 검은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스티브. I'm terribly sorry. It's too late. He's been severely burned. 화상? What? 아, 속으로. 결국. 스티브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저 세상으로 가.